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에는 진짜 기가 찬 그런 미친 뭐 이런 게다 있나 그런 사연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봤으면 해서 얼른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 대구 용산역 5번 출구 앞에서 매 맞던 세대 꼭 보세요. 바로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실제로는 3월 14일 어제죠.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너무 아파서 급히 동물병원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러니까 대구 용산역 5번 출구 앞에서 아직 어리디어린 아가를 품에 안고 있던 어린 새댁을 미친 듯이 패고 있던 남자를 보게 됐습니다. 정말 그 짧은 시간 보자마자 보통 일이 아님을 직감하고 바로 갓길에다 차를 세우고 그렇게 말리다가 경찰에 신고를 했던 사람인데요. 아까는 경황이 없어 얘기를 못했네요. 그래서 새댁이 이 글을 꼭 봤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글 남깁니다. 그 후에 어떻게 일은 잘 해결됐나요? 오늘 바람도 많이 불고 이래저래 나름 좀 추웠는데 돌쟁이? 그 정도로 보이는 어린 아기가 얇은 내 차림에 양말도 안 신고 그렇게 제 엄마 품에 안겨서 제 엄마가 두들겨 맞고 있는데 울지도 않고, 그래도 본능적으로 많이 무서웠던지 엄마 품에 푹 파묻혀서 죽은 듯 쥐죽은 듯 조용히 안겨 있었는데요. 진짜 우리나라 법만 아니었다면 그 남편 놈 칼로 찔러 죽였을 겁니다. 제가 이봐요 새댁, 당신 얼굴이 이미 피칠갑에다 온몸이 만신창인데 그걸 보고도 또 미친 듯이 패는 그개 같은 인간을 새댁은 왜 잡아야 했습니까? 만약 당신이 이 글을 본다면, 아니 꼭 보기를 바라며 제가 해주고픈 말이 하나 있어요. 그 놈은 절대로 새댁을 사랑하는 놈이 아닙니다. 사랑을 한다면, 아니 적어도 사람이라면 훤한 대낮에 그것도 대로변에서 제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아내를 그런 식으로 개패다 때릴 수는 없는 거예요. 절대 이거는 짐승도 못할 짓입니다. 깜짝 놀란 저랑 남편이 차에서 내렸고 저보다 먼저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던 남편. 어이 이봐요 야! 그런데 참 비겁하죠. 저희 남편을 보더니 도망을 가네요. 그랬는데 새댁은 왜또 거길 따라갑니까? 본인들 차 근처에서 또 두들겨 맞아 또 패. 그래서 할수 없이 바로 경찰 불렀어요. 그거 알아요? 우리 남편이 새댁 남편 그 자리에서 밟아 죽이려고 했던 거. 진짜로. 물론 저도 그렇게 하길 속마음은 그랬지만, 그런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경찰분들 도착하고 저희도 차에 강아지랑 25개월 된 아기가 있어 정말 어쩔 수 없이 경찰분들에게 목격자 진술이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이렇게 당부를 하고 집으로 왔는데, 나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당신이랑 아기가 너무 불쌍해서 계속 울었어요. 제발 그러지 마. 왜 그러고 사는 거야? 본인 인생을 시궁창에 처박지 말라고. 지금까지 뭐 도대체 얼마나 맞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설사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도 그래요. 폭력을 쓰는 남자 절대 한 번으로 안 끝납니다. 네이만 있고 양말도 안 신은 어린 아기랑 얇은 티에 온통 피칠갑인 새댁을 때리다가 우리 남편이 소리 지르면서 달려드니까 바로 도망가는 놈이잖아요? 부탁이야. 폭력으로 바로 이혼소송 걸고 이혼해요. 그렇게 위자료 받아서 사람답게 살라고. 생면부지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이고 아무 상관없는 그저 남일 뿐이지만 내 마음이 너무 찢기듯 아파서 이러는 거야. 여기에 댓글 달면 메일 주소 줄 테니까 연락 줘요. 경제적이든 법적이든 그게 뭐든 간에 내가 당신 도와줄 수 있으니까 이거 보면 꼭 연락하세요. 제발 그딴 쓰레기는 붙잡지 말고 그러다 당신 죽는다고. 당신뿐만 아니라 그 돌쟁이 딸도 그렇게 될지 모른다고. 꼭 연락이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인연이 닿질 않아 연락이 안 된다 해도 그래요. 어디서든 아프지 말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아기와. 야,
일단 댓글을 1번 가정폭력의 끝은 처자식 살인입니다. 얼마 전 진주에서 일어난 가족 살인도 폭력 남편의 지시였죠. 제발 정신 차리세요. 2번 그 엄청난 상황에서 돌쟁이 아기가 울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다라는 거, 이건 뭔가 아는 거예요. 두려운 거야.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겠죠. 수없이 겪어봐서 아는 거고, 지가 울면 상황이 더 악화된다라는 걸 그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아는 겁니다. 가슴이 아프네요, 정말로. 3번 저도 그분 도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야, 근데 이게 쉽게 믿어지는 만한 사연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비가 좀 있었어요. 주작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댓글 달린 게, 제가 이런 걸로 자작을 하겠습니까? 급하다고 빨리 오시라 했더니 근처 순찰 들고 있던 차들, 이게 경찰 오신다고 하고 했고 3분도 안 돼 출동하신 거예요. 경찰차가 그렇게 반갑게 처음입니다. 이게 보면은 그 무슨 아까 동물병원 갔다 오는 길에 12시 반에 범죄 신고한 흔적이 있죠, 그죠? 이게 진짜라는 거죠. 이게 오죽했으면 그 대구 그 용산역 5번 출구라는 이름을 정확하게 하겠습니까? 연락이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뭐 이분을 도와주고 싶다 혹은 뒷일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뭐 소식이 없지만 제가 이게 고정 댓글에 아니면 영상 더보기에 이게 제가 링크를 남겨 놓을게요. 여러분 부디 이분이 일이 잘 해결되고 앞으로는 고통 없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